Times. 팬더 60주년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즈. 네, 재즈 베이스입니다. 60주년. 예전에 프리시즌을 했었어요. 60주년. 네, 그것도 60주년을 했었는데 그게 그 프리시즌 베이스가 좀 재즈 베이스보다 좀 먼저 많이 뭐 되게 좀 먼저 많이 먼저 만들어졌죠. 51년도에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첫 프리시즌 베이스가. 와, 언제야 저게 진짜. 2012년 몇 월이에요? 진짜 10년, 9년 전이죠. 9년 전. 우리 서른 살이야. 서른이야. 짱이다. 그립다. 저희 굉장히 현타가 왔는데 저희 60주년 기념 프리시즌 모델을 2012년도 3월에 했더라고요. 우리 서른 때. 와, 어렸다. 지금 깜짝 놀라서 찾아보고. 저 때가 이제 프리시즌 60주년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재즈 60주년입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 재즈는 이제 196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프리시즌보다 조금 역사가 짧죠. 그래서 60년 기념 모델이 지금 나왔습니다. 충격적이다. 9년 만에 이거를 지금 하고 있네. 자, 그래서 팬더 US의 60주년 애니버서리 재즈 베이스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가격은 399,000원입니다. 예전에 저때 2012년 당시에는 뭐 평가 기준도 워낙 다르고 애초에 자료 자체도 뭐 지금이랑 그죠? 네 디테일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재즈 베이스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 117.5cm, 무게는 4.26kg로 꽤 무거운 편이고요. 39 플러스 2mm의 두께, 80프렛 뒷둘레입니다. 네, 엘도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에 역시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60년대 유쉐임 4개입니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38.1mm 너트너비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아주 빈티지한 7.25인치 184mm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이고요. 20 빈티지 톨프렛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퓨어 빈티지 6기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2개 올라가 있고요. 컨트롤은 2볼륨, 2톤이네요. 따로따로 각각의 픽업을 구동시킬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퍼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고요. 이게 너무 다 하우징이 빡세게 되어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만약에 사게 되면은 하우징을 다 떼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막아놓은 거 아니야? 예전에 그거 뭐지? 모타운 시절 그럴 때 여기 안에다 스폰지 넣어서 했던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군요. 여기 안에다 넣기도 하고요. 댐퍼처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서스테인 조절하고. 너무 앞을 막아놔갖고 뭐 어딜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막아놨고 여기도 막아놔서 칠 데가 없어. 줄도 못 뜯어.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쓰다가 불편하시면 하우징 좀 걷어내고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저도 예전에 학생 초창기 때 이걸 달았다 띄었다 한번 해보았는데 올드팬 됐을 때 이것만 쓰시던 분들은 아마 이거 띄면은 약간 치는 거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또 불편해? 네. 약간 이게 왜냐면 손만 이렇게 올려놔도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쓰시던 분들은 또 어색할 수 있다. 어색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 탈부착이 가능한 하우징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픽업 두 개입니다. 와, 아 좋다. 훌륭한 밸런스. 와, 뭐 승채 씨 환장하는 사운드죠. 앞에 비구리요. 네. 좋은데? 이런 깔끔한 빈티지함. 네, 자,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픽업 톤 다 내리고 네 뒤에 픽업 톤 다 내리고
끝. 다 들었어요. 사실 뭐 좋은 사운드긴 한데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슬랩 하나 만들어서 해주시겠어요? 칠 수 있나요, 슬랩? 슬랩 잘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 좋다. 저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재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운드를 들으면은 그냥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이게 뭐 프리시전의 그런 어떤 막 풍성하고 뜨끈한 감성 좋지만 이 재즈 베이스의 뭐랄까 이렇게 되게 생기 발랄하고 무언가 되게 좀 퓨어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랫 뉴의 베이스가 가져갈 수 있는 되게 극단적인 극강의 감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즈 베이스 매력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60주년 기념 모델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좀 센 거부터. 좋습니다. 발라드 해볼게요. 갖고 싶은 소리 60주년 기념 재즈 베이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나도 네 너도 알아. 네. 자 그럼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주 평은 앞뒤 안 재고 꼭 가져야 하는 베이스. 네, 뭐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아 결국엔 재즈 베이스인 것 같아. 결국에는 돌고돌아도 저는 환상의 섬 재즈 아일랜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재즈 아닌가? 자, 스쿼트 돌려볼게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약간 승재 씨가 약간 폭주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자, 사운드 34점 네, 가성비가 16점 가성비가, 그러니까 비싼데도 가성비가 좋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네, 유저 멜로디 편의성 17 주셨고요 디자인 16 주셨어요. 그래서 승채씨의 총점 83점입니다. 상당히 높죠. 저는 사운드 35점. 저는 사운드는 진짜 뭐 이상형에 가까운 사운드라 가성비 전 13 드렸고요. 어쨌든 300이 넘어가니까 유저빌러티 14,
그리고 디자인은 뭐 저 워낙 좋아하니까 16에서 저는 총점 7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산 평균은 80.5. 네. 와. 80점이 넘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맞나요? 80.5. 아주 훌륭하네요. 자, 이렇게 60주년 기념 모델 재즈베이스 80.5라는 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저희 재즈베이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80점을 쭉쭉 넘는 막 80점대 중후반에 막 올라가는 좋은 기어들 잘 모아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80 넘은 최초의 기어. 아, 우와.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스쿼드 시스템 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